잠에서 깬 톰의 머리에 제일 먼저 머지의 일이 떠올랐다. 그녀에게서 전화는 없었다. 그는 밀크커피와 룰빵과 주간신문을 자기 방으로 가져오도록 주문했다. 이상하게도 마일즈의 사건과 살레모의 보트 기사는 어느 신문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그 때문에 오히려 그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것은 어젯밤 디키가 이 방에 서 있다고 상상했을 때와 같은 공포감이었다. 그는 신문을 의자 위에 내던졌다. 전화가 울리기에 그는 바로 수화기를 들었다. 경찰의 면회 요청이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1분 뒤 홀에 융단을 밟는 소리가 들렸다. 어제 방문했던 중년 경관과 또 다른 젊은 경찰이었다. 안녕하세요. 경관은 조금 머리를 숙이고 공손히 말했다. 안녕하세요. 뭐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까? 하고 톰이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신은 토머스 리플리라는 미국인과도 친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고 톰은 대답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한 달쯤 전에 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관은 서류를 보았다. 그래요. 그럼 미국의 정보부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말하자면 우리는 토머스 리플리를 찾고 있어요. 그는 죽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죽었다고요? 왜요? 당신은 11월에 그와 함께 살레모에 여행하지 않았나요? 경찰은 호텔을 조사한 모양이었다. 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최후에 만난 곳은 어디였습니까? 살레모입니까? 아니요. 로마에서도 또 만났습니다. 톰은 자기가 몬지베로에 갔다가 로마에 돌아온 사실을 머지가 알고 있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때 그는 디키가 로마에 무사히 도착하는 일을 도왔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를 최후로 언제 만났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두 달쯤 전이었어요. 어째서 당신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톰이 물었다. 경관은 납득이 안 간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보았다. 톰은 젊은 경찰을 흘끔 보았다. 그는 팔짱을 끼고 장롱에 기대어 서서 톰을 무표정하게 보고 있었다. 당신은 산레모에서 토머스 리플리와 함께 보트에 탔습니까? 보트에 탔냐고요? 어디서? 작은 보트였습니까? 항구 안을 돌았지요. 경관은 톰을 보면서 조용히 말했다. 아, 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생각이 납니다. 근데 왜 그러시죠? 실은 피인 듯한 자국으로 더러워진 작은 보트가 가라앉혀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배는 11월 25일에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그 11월 25일이라면 당신이 시뉴우르 리플리와 함께 산레모에 계셨던 날입니다. 경관의 눈은 그를 응시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보트에 탔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사고 같은 건 없었고 보트도 잘 돌려줬습니다. 경관들은 톰을 빤히 쳐다보았다. 조사해본 결과 11월 25일 이후에는 어느 호텔을 조사해보아도 시뉴우르 리플리는 숙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허슬러에 숙박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톰은 로마에서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시뉴우르 리플리 말입니다만 그는 그 무렵 몬지베로에 가서 이틀쯤 묵었을 겁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포르테 드 마루미에 있었습니다. 하고 톰은 대답했다. 톰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경관은 방 구석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표정으로 짐작하건대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모양이었다. 이 이탈리아인의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시작되고 있는가는 아주 명료했다. 지키 그린리프라는 산에는 살인과 살인이라고 추정되는 장면에 두번다 등장하고 있다. 행방불명인 토머스 리플리는 11월 25일에 지키 그린리프와 함께 보트를 타고 나갔다. 그러므로 톰은 얼굴을 찡그리며 일어섰다. 그럼 당신은 12월 1일경에 로마에서 톰 리플리를 만났다는 내 말을 신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경관은 달래듯 손을 흔들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살레모에 갔다 온뒤 시뇨우르 리플리와 함께 여행한 상황을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관은 다시 미소 지었다. 톰은 화가 난다는 듯 어깨를 움츠리고 긴장을 풀었다. 이탈리아 경찰이 미국 국민을 마구 살인범 취급을 하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는 충고의 모습을 역력히 드러냈다. 좌우간 좋아요. 우리가 조사할 테니까요. 하고 경관은 서류를 챙겨 넣었다. 그는 적어도 10여 가지 사항을 서류에 써 넣었다. 당신이 돌아가기 전에 하나 묻겠는데요. 하고 톰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화가 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대체 언제쯤 이 시내에서 떠날 수 있나요? 시실리에 갈 예정인데 가능하다면 오늘이라도 떠나고 싶습니다. 팔레르모의 파르마 호텔에 묵을 예정입니다. 내게 용건이 있으면 곧 연락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팔레르모라고요? 글쎄, 연락은 되겠지요. 전화 좀 써도 되겠습니까? 하고 경관은 말했다. 톰은 이탈리아 담배에 불을 붙이고 경관이 일리티이노 총경을 불러내어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경관은 아주 냉담한 어조로 시뇨우르 그린리프는 시뇨우르 리플리의 거처를 모르고 있다는 시뇨우르 그린리프의 의견에 따르면 시뇨우르 리플리는 미국으로 돌아갔거나 그게 아니면 플로렌스나 파인차에 가 있을 것 같다는 보고를 했다. 그리고 경관은 시뇨우르 그린리프는 오늘 팔레르모에 가고 싶어 한다는 말을 했다. 이어 경관은 톰을 돌아보며 말했다. 좋습니다. 오늘 팔레르모에 가셔도 됩니다. 톰은 두 사람을 문까지 따라 나가서 말했다. 토머스 리플리의 거처를 알게 되면 저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이지요. 저희가 알게 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실례합니다. 혼자 남게 되자 톰은 슈트케이스에서 꺼낸 물건들을 다시 넣으면서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톰은 모든 일로부터 도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저 로마에서 떠나고 싶을 뿐이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물건을 슈트케이스에 던져놓고 뚜껑을 닫고 열쇠로 잠궜다. 다시 전화가 왔다. 톰은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오, 디키. 숨이 막힐 듯한 목소리였다. 머지다. 그녀가 아래층에 와 있다는 사실을 소리로 알수 있었다. 아차. 그는 톰의 목소리로 돌아가 누구세요? 라고 말했다. 너 톰이니? 아, 머지구나. 안녕? 너 어디니?
아래층이야. 지키는 거기 있니? 나, 거기로 가도 괜찮아? 톰이 웃으며 말했다. 5분쯤 있다가 와 주지 않을래? 아직 옷을 갈아입지 않았어. 근데, 디키는 거기 있니? 지금은 없어. 반 시간쯤 전에 나갔는데 바로 돌아올 거야. 너가 지금 바로 만나고 싶다면 디키가 간 곳을 알려줄 수는 있어. 제83 경찰서야. 아, 아니다. 제87 경찰서야. 디키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어? 아니, 질문에 대답하러 간 거야. 10시까지 출두하기로 돼 있었어. 장소 가르쳐 줄까? 페우루지아로 21번 지하. 찾을 수 있을까? 톰은 출발하기 전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들러 편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녀를 그 반대 방향으로 보내버려야 했다. 난 가고 싶지 않아. 괜찮다면 그리로 올라가 기다리고 싶은데. 라고 머지가 말했다. 그러자 톰이 웃으며 말했다. 아, 그건. 실은 곧 나를 찾아올 사람이 있어서 말이야. 나일 때문에 면접 보려고. 머지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말했다. 아, 그래. 근데, 디키는 어떻게 된 거야? 경찰에서 뭘 이야기한다는 거야? 실은 그날, 디키는 프레디와 술을 마시고 있었거든. 너도 신문에서 봤지? 신문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다 실제보다 10배나 과장해서 써대고 있어. 근데, 톰, 넌 언제부터 이곳에 묵고 있었어? 아, 이곳. 어젯밤에 왔을 뿐이야. 난 북쪽 지방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프레디 사건을 듣고 디키를 만나러 로마로 돌아온 거야. 경찰이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디키를 만나지 못할 뻔했어. 정말 그래. 나도 어떻게 할줄 몰라 경찰을 찾아갔다니까? 걱정이야, 톰. 디키가 나한테 전화라도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머지, 너가 와줘서 정말 잘 됐어. 디키가 얼마나 기뻐할지 모르겠네. 신문에 그렇게 써 댔으니 너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디키는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 어머, 그래? 머지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목소리로 말했는데 좋아하고 있는 것이 확실했다. 너, 안젤로의 가게에서 나좀 기다려 주지 않을래? 이 앞에 도보로 스페인 광장 돌계단 쪽으로 걸어 나가다 호텔 바로 옆에 있는 그 바야. 면접 이후에 살짝 나가서 5분 정도라도 너랑 커피라도 마시고 싶은데 어때? 좋아. 안젤로의 가게라고 했지? 어, 틀림없어. 이앞 도로를 가다 보면 호텔에 바로 맞은 쪽이야. 그럼 좀 이따 보자. 톰은 전화를 끊자마자 획 돌아서서 짐을 꾸렸다. 옷장에 있는 옷은 우도들이 남아있을 뿐 짐은 다 꾸린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프런트에 전화를 해서 계산서를 만들어 두고 짐을 나를 사람을 보내도록 부탁했다. 그는 자기의 금발을 감추기 위해 모자를 쓴 다음 새 레인코트를 입고 톰 리플리트 위에 조금 부끄러워하는 겁먹은 듯한 표정을 하고 나왔다. 그녀는 로비에 없었다. 톰이 계산을 치르는데 프런트의 남자가 메모지를 전해주었다. 반 휴스턴이 왔었다. 메모는 휴스턴의 자필인데 그가 왔다가 간 시간은 10분 전이었다. 너가 나오기를 반 시간이나 기다렸어. 너는 산책도 안 하니? 이곳 사람들은 나를 위층으로 도무지 보내주지 않더라고. 허슬러에 있을 테니 전화 좀 걸어줘. 반 휴스턴. 반과 머지는 여기서 만났을지도 모른다.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라면
지금쯤은 함께 안젤로의 바에 앉아 있겠지. 다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묻거든 이곳을 떠났다고 말해주지 않겠나? 하고 톰은 프런트의 계원에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시뇨오르. 톰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 택시로 갔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 가요. 택시는 안젤로 가게가 있는 쪽으로 가지 않았다. 톰은 편히 앉아서 자신의 행운을 축복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는 편지가 와 있었다. 세 통인데 그 가운데 한 통은 그린리프 씨에게서 온 것이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젊은 이탈리아 아가씨가 그에게 우편물을 넘겨주며 말했다. 그녀도 신문을 읽은 모양이었다. 그는 그녀의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에 찬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주 좋아요. 고마워요. 그는 바로 그곳을 떠나면서 톰 리플리의 주소로는 로마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절대로 사용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의 계원이 그의 얼굴을 알고 있다. 로마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톰 리플리의 명의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자기로서는 톰 리플리를 늘 끌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머지의 전화 같은 돌발 사건에 대비해서 여권이며 옷가지를 늘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되겠지. 경찰에서 디키 그린디프가 무죄인가 아닌가를 문제 삼고 있는 한 디키의 이름으로 이 나라를 나간다는 일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갑자기 톰 리플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될 사태가 생겼을 때, 리플리의 여권에 이탈리아를 출국한 일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톰 리플리로서 재입국하고 경찰이 수사를 중단한 시기를 적당히 가늠해서 다시 디키 그린리프로 돌아가면 된다. 이것이 간단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톰으로서는 이제부터 앞으로의 수일간을 잘 뚫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 벤은 천천히 팔레르모 항구로 다가갔다. 톰은 나폴리에 이틀 동안 묵었다. 그 사이에 신문에는 주목할 만한 기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마일즈 사건에 관해서도 살레모에서 발견된 보트에 관해서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게 경찰로부터의 연락도 없었다. 톰은 파르마 호텔로 갔다. 톰은 안심을 하고 일부러 우편물 카운터에 가서 대담하게도 시뇨오르 리처드 그린리프 앞으로 편지가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아무것도 와 있지 않았다. 그는 겨우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바로 머지로부터도 연락이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톰은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상 머지가 디키를 체념하지나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디키가 그녀를 피해서 톰과 단 둘이 살고 싶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겨우 납득할 수 있겠지. 겨우 그것을 그녀는 억지로 이해했음이 틀림없다. 그날 밤 톰은 따뜻하고 깊은 욕조에 들어앉아 사치스런 기분으로 두 팔에 비누 거품을 문질러 대면서 그 일을 그녀에게 편지로 말해줄까 생각했다. 그는 톰 리플리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이 꼭 알맞을 때이다. 실은 지금까지는 체면 때문에 말하기 어려웠고, 그리고 로마에서 전화로 이야기할 때는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으나, 지금이라면 그녀도 이해해 주리라고 믿고 써 보내는 거다. 그와 디키는 만족하게 함께 살고 있다고 써 주리라. 톰은 기쁨을 누르지 못해 혼자 코를 쥐고 웃으면서 방 안에서 뒹굴었다. 먼저 친애하는 머지라고 쓰기 시작한다. 나는 디키에게 몇 번이나 권했는데 그는 도무지 쓰려 하지 않아서 내가 대신 쓰기로 한다.
당신은 너무 훌륭한 인품이니까 이런 일을 쉽게 이해해 주리라 생각하며. 욕실에서 나온 톰은 주름 하나 잡히지 않은 새 여행복을 입고 저녁 무렵에 팔레르모 거리를 어슬렁어슬렁 거닐었다. 내일부터 섬을 일주하는 구경을 나가자. 시실리 섬 다음은 그리스다. 톰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를 보고 싶었다. 디키의 돈으로 디키의 옷을 입고 디키가 낯선 사람들과 응대할 때처럼 행동하고 디키 그린 리프가 되어서 그리스를 구경하고 싶었다. 그러나 디키 그린 리프에게 그리스를 구경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지는 않을까? 살인, 용의자 등등이 자꾸 그를 방해하러 나타나지는 않을까? 이튿날 아침, 디키에게로 편지가 왔다. 머지가 보내온 두툼한 편지였다. 톰은 그것을 손가락 사이에서 비틀며 미소 지었다. 그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읽었다. 그 편지에는 그가 예상하고 있던 이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씌어 있었다. 내가 호텔에 간 일을 디키 너가 정말 몰랐다면 그건 틀림없이 톰이 너한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나 저러나 결론은 마찬가지야. 넌 나한테서 도망치고 나를 대할 면목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 그런데 넌 친구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왜 확실히 인정하지 않니? 나한테 좀더 일찍 분명하게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던 거야? 내가 이번에 로마에서 있으면서 얻었던 두 번째 수확은 톰 리플리가 디키, 너와 함께 있다고 경찰에 알린 일이야. 경찰들은 톰이 있다는 말을 듣고 꽤 놀라더라. 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탈리아어를 써서 디키 너랑 톰은 떼어놓을 수가 없을 만큼 친한데 경찰이 디키 너만 발견하고 톰을 발견하지 못했다니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줬어. 난 배를 바꿔서 3월 말경에 미국으로 돌아갈 거야. 이제 나랑 너는 두번 다시 만날 일이 없겠지. 여러 가지 멋진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앞으로 행복하시기를. 머지. 아, 어리석고 못난 연극이 겨우 끝났다. 머지는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다. 톰은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톰은 자기 방에 올라가 디키의 타이프로 그린리프 씨 앞으로 보낼 편지를 치기 시작했다. 그린리프 씨가 마일즈 사건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고 있을 듯해 우선 사건의 상황을 아주 진지하고 조리 있게 설명했다. 그리고 경찰은 이미 신문을 끝내고 지금 그에게 요구하는 일은 용의자가 검거되었을 경우 그에게 그 인물의 확인을 의뢰해 오는 정도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용의자는 그와 프레디의 친구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썼다. 톰이 아직 타이프를 계속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남자 목소리인데 자기는 팔레르모 경찰서에 무슨 경위라고 했다. 우리는 토머스 리플리를 찾고 있는데 그는 당신 호텔에 있습니까? 하고 그는 공손히 물었다. 아니, 없는데요. 그는 지금 로마에 있을 겁니다. 3일쯤 전에 로마에서 만났으니까요. 그는 로마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어디로 갔는지 짚이는 데는 없습니까? 안 됐습니다만 전혀 모르겠는데요. 야단인데, 대단히 수고를 끼쳤습니다, 시뇨오르. 하고 상대는 실망한 듯 한숨을 쉬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톰은 전화를 끊고 편지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톰은 디키 뒤에 재미도 없는 문장이 자기 편지 이상으로 전에 없이 술술 나왔다.
톰은 오전 시간에 절반쯤 걸려서 그린리프 부부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톰은 은연 중에 느낀 일인데 그린리프 씨는 최근 디키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초조해진 듯한 데가 있었다. 그것은 톰이 뉴욕에서 그를 만났을 때와는 달리 더 험악해진 모양 같았다. 그린리프 씨는 디키가 몬지베로에서 로마로 옮긴 것은 얼토당토하는 변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디키가 로마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공부를 하거나 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처럼 보이려고 한 톰의 계획은 실패였다. 그린리프 씨는 엄한 말로 그 일을 비난했다. 톰은 그린리프 씨가 보내준 버크 그린리프 사의 영어 편람에 크게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써 보냈는데 그린리프 씨는 그것에도 통 감탄한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린리프 씨의 이러한 태도는 톰이 일찍이 기대하던 일에 큰 차질이 생기게 했다. 그는 그린리프 씨를 멋대로 조종해서 디키가 지금까지 부모를 무시하고 냉담했던 일에 벌충을 한 다음 그린리프 씨에게 부탁해서 특별히 여분을 송금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그린리프 씨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닷새가 지났다. 조용한, 고독하지만 매우 기분이 좋은 그 닷새 동안에 톰은 팔레르모 시가를 걸어 다니고 여기저기 있는 카페나 레스토랑에 들러 한 시간 정도씩 앉아서 안내서나 신문을 읽었다. 역시 그는 쓸쓸했다. 파리에서 겪은 것 같은 혼자 있으면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없었다. 그는 화려한 새 친구들의 그룹에 들어 지금까지의 생활에 없는 새로운 태도, 새로운 수준, 새로운 습관으로 훨씬 좋고 명랑한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꿈에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은 도저히 바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 언제나 사람들에게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떼어놓고 있지 않으면 안 되리라. 톰은 고립된 인생의 관찰자 역할에 맞추기 위해서 태도를 조금 고치기로 했다. 레스토랑에서 그에게 신문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호텔의 직원들에게는 여전히 친절한 웃는 얼굴로 대했으나 이야기를 할 때는 약간 머리를 높이하고 말수를 줄이기로 결심했다. 숙소로 돌아가자 프런트 계원이 말했다. 편지가 와 있습니다, 시뇨르. 그것은 나폴리에 있는 디키의 은행에서 온 편지였다. 그 봉투에는 뉴욕에 있는 디키의 신탁은행으로부터 온 봉투가 동봉되어 있었다. 톰은 나폴리 은행 것을 먼저 읽었다. 뉴욕의 웬델 신탁은행에서 당행에 대하여 지난 1월에 귀하 앞으로 송금한 500달러를 귀하가 수령하셨다는 서명이 과연 귀하 자신의 것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당행으로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급히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당행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우선 당행의 서명 검사부 및 뉴욕의 웬델 신탁은행의 서명 검사부의 의견에 대한 귀하의 확인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당행에 연락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폴리 은행 사무총장 에미리오 디 브라간치. 톰은 신탁은행에서 온 편지를 뜯었다. 그린리프 씨, 당행의 서명검사부의 보고에 따르면 귀하의 원래 정기송금 8747호의 1월분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무효라고 합니다. 이 건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귀하는 아직 모르실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바로 통보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그 수표에 하신 서명을 확인하시든지 혹은 그 수표의 서명은
가필로 인정한다는 당행의 의견을 확인하시든지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나폴리 은행에서도 연락했습니다. 당행의 보존 서명 기록용 카드를 동봉하오니 서명하여 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답을 받았으면 하여 부탁드립니다. 톰은 입술을 핥았다. 그는 양쪽 은행 앞으로 돈을 잃은 일이 전혀 없다는 답장을 썼다. 이 편지만으로 언제까지 은행을 눌러놓을 수 있을까? 그는 12월부터 시작해서 송금 수표에 3번 서명을 했다. 은행은 그가 서명한 수표를 소급해서 전부 조사하지는 않을까? 전문가가 보면 그 3장의 수표에 가짜 서명을 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까? 톰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바로 타이프 앞에 앉았다. 그리고 호텔 비치용 편지지를 롤러에 끼고는 한참 그것을 응시하고 앉아 있었다. 은행 패들이 이대로 그만둘 리는 없다. 지금 생각하니 그는 그 1월 송금분에는 꽤 급히 서명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능숙하게 흉내를 냈다. 그는 갑필이 발견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불과 4주일 만에 그것을 발견한 것은 어째서일까? 그것은 프레디 마일즈의 살해 사건과 살레모의 보트 사건 이후로 경찰이 디키의 모든 생활면을 조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 톰은 무섭고 아픈 듯한 전율에 어깨에서부터 양 다리까지 떨렸다. 그는 한참 동안 힘이 빠진 채 있었다. 움직일 기력도 없었다. 그는 겨우 두 손을 들어 타이프의 키 위에 놓고 스스로 격려하며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뉴욕의 웬델 신탁은행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썼다. 본인의 1월분 송금에 관한 귀은행의 통지에 대하여 회답합니다. 문제의 수표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돈을 전액 수령했습니다. 본인이 수표를 받지 않았다면 말할 필요도 없이 즉시 귀은행에 통지했을 것입니다. 규칙에 따라 귀은행의 보존 기록용 카드에 본인의 서명을 하여 동봉합니다. 톰은 신탁은행의 봉투 뒤에 몇 번이나 디키의 서명을 써본 다음 편지에 서명하고 다음 카드에 서명했다. 다음에 나폴리 은행 앞으로 같은 내용의 편지를 쓰고 수일 후에 은행으로 찾아가겠다고 약속하고 보존 기록용 카드에 서명했다. 며칠 후 톰은 제83 경찰서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린 리프 씨, 톰 리플리 씨에 관해 묻고 싶은 중요한 용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급히 로마에 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출두하시면 당방의 수사가 크게 촉진되겠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귀하가 출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방으로서는 모종의 수단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이것은 당방에 있어서나 귀하에게 있어서나 현저한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 엔리코 바라라. 그러고 보니 경찰은 아직도 톰을 찾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일즈 사건에도 뭔가 새로운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톰은 이탈리아 당국이 이런 어조로 미국인을 소환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한 구절은 명백히 협박이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은 수표의 위조 서명권을 알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는 아주 급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욕실 문에 걸쳐놓은 가운과 파자마를 걷고 머지가 크리스마스 때 디키에게 선물한 디키의 머리 글자가 든 가죽 상자에 화장 도구를 던져넣었다. 디키의 소지품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달았다. 그는 이탈리아 본토에 돌아갔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알았다. 그는 로마 가까이에 가면 안 된다. 곧장 밀라노나 토리노로 가거나
베니스 가까이에 가서 차를 사야 한다. 주행 거리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중고차가 좋다. 요 두세 달 동안 온 이탈리아를 이곳저곳 달리고 다닌 것처럼 진술해야 한다. 토머스 리플리를 수색하고 있다는 사실은 조금도 몰랐다고 하자. 이제는 토머스 리플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는 짐 꾸리기를 계속했다. 이제 디키 그린리프로서의 생활도 마지막이라 생각했으나 토마스 리플리로 돌아가기는 싫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옛날의 자기 습관을 다시 몸에 익힌다는 일은 질색이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상대의 비위에 맞추기에 급급하는 자기의 무능력한 마음이 정말 견딜 수 없이 싫었다. 그는 파르마 호텔의 계산을 마쳤는데 본토행 배가 떠나는 이튿날까지 그대로 기다려야만 했다. 팔레르모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아침, 눈을 뜬 톰은 매우 기쁜 일을 문득 생각해냈다. 디키의 옷가지를 전부 베니스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가명으로 맡겨두면 된다. 그리고 언젠가 필요할 때에 찾으러 가면 된다. 필요가 없으면 그대로 버려두면 된다. 그래서 그는 디키의 두 슈트케이스에 있는 머리 글자를 문질러 지우고 열쇠를 잠근 다음 팔레르모에서 그리다만 캔버스 두 개와 함께 나폴리에서 베니스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앞으로 발송했다. 명의는 로버트 판쇼오르로 하고 인수를 요청할 때까지 보관해 주도록 수속을 마쳤다. 뒤에 남은 물건 중에서 발각될 염려가 있는 것은 디키의 반지류뿐이었다. 그것은 톰이 몇년 동안이나 어디를 가든지 꼭 지니고 다닌 허술한 다갈색 가죽 상자에 넣어두었다. 톰은 기차로 나폴리에서 로마, 플로렌스, 볼로냐를 지나 베로나에 도착했다. 그는 거기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40마일쯤 떨어진 트렌토 시로 갔다. 그리고 트렌토에서 크림색 란처 중고차를 미화 800달러에 상당하는 값으로 샀다. 여건대로인 토머스 리플리의 명의로 사고 호텔에 묵으면서 번호판이 나올 때까지 24시간 기다리기로 했다. 6시간이 지났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이런 작은 호텔에서도 그의 이름을 알아차리지 않을까, 번호판을 취급하는 관청에서 눈치채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튿날 정오, 차에 번호판이 붙게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신문을 보아도 토머스 리플리를 찾고 있다는 기사나 마일즈의 사건, 살레모의 보트 사건 기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것들이 모두 현실이 아닌 듯한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안심이 되고 기뻤다. 그리고 토머스 리플리라는 시시한 역할마저 별로 싫지 않았다. 옛날에 톰 리플리처럼 남의 앞에 나가면 말이 없어지고 머리를 굽실굽실하고 욕심나는 듯 곁눈질을 하는 열등감으로 뭉쳐진 듯한 과장된 행동도 오히려 재미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누가 보든 이런 사람이 살인을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의심을 풍겨댄다고 하면 살레모에서 디키를 죽인 일뿐이겠는데 경찰의 이 수사는 별로 진척되고 있지 않은 모양이었다. 톰 리플리로 돌아오니 적어도 하나의 보상이 있었다. 그것은 프레드 마일즈를 죽여버린 일을 자기의 죄로서 추궁당할 염려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톰은 바로 베니스로 가고 싶었다. 그런데 이윽고 경찰에서 수개월 동안 살아온 상태를 이야기해야 할 테니까 하룻밤만 더 그런 식으로 밤을 새고 싶었다. 즉, 시골 도로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자는 거다. 그는 브레시아 근처에서 란처 뒷좌석에 웅크리고 괴로운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데
목이 뻣뻣하고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몹시 불편했다. 그런데 이것으로 실제 경험을 한 셈이니까 꾸며대는 이야기도 잘할수 있을 것이다. 베니스에서는 콘스탄차라는 여관에 묵었다. 청결하고 숙박료도 싸고 구경을 다니기에도 위치가 좋아서 톰 리플리에게는 안성맞춤의 여관이었다. 톰은 방 안에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며 2시간쯤 소비했다. 그는 이윽고 경찰을 상대로 나눌 대화에 대해 상상했다. 아니요, 조금도 몰랐어요. 그와는 로마에서 만났지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면 미스 머지 셔우드에게 물어보면 알수 있어요. 물론 나는 톰 리플리고 말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죠? 산레모라고? 잘 기억하고 있어요. 보트는 한 시간쯤 뒤에 돌려주었어요. 그래요. 나는 몬지베로에 갔다가 바로 로마에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틀 반밖에는 묵지 않았어요. 북이탈리아 지방을 여행하고 다녔지요. 글쎄,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3주일쯤 전에 그를 만났지요. 톰은 미소를 지으며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바꿔 입고 즐거운 듯한 태도로 레스토랑을 찾아 나섰다. 우선 두 가지 석간을 사서 겨드랑이 밑에 끼고는 걷기 시작했다. 식당에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나와 있었다. 이면에 작은 기사였다. 경찰은 행방불명인 미국인을 수색 중. 살해된 프레디 마일즈의 친구 디키 그린리프는 시실리로 휴가 여행을 간후 행방불명이 되었다. 톰은 신문 위에 몸을 굽히고 그 기사에 주의를 집중해서 읽어나가는데 조금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는 어리석고 못나고 비능률적인 경찰과 이런 쓸데없는 기사에 지면을 할애하는 신문사의 처사가 오히려 바보스럽게 여겨졌다. 그 기사엔 3주일 전에 로마에서 살해된 미국인 프레디 마일즈의 친한 친구 디키 그린리프는 팔레르모에서 나폴리를 향해 출항한 이후 소식이 끊겨 시실리와 로마의 경찰이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고 씌어 있었다. 그리고 끝에다 그린리프는 그의 또 하나의 친구인 토머스 리플리의 실종에 대한 신문을 위해 로마 경찰서에 출두를 요구받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여 놓았다. 신문에는 리플리가 세 달쯤 전부터 행방불명이 되었다고도 씌어 있었다. 그는 당분간 톰의 역을 하자고 마음먹었다. 더 저자세가 되고 더 내성적으로 행동하고 뿔테 안경이라도 쓰고 더 가엾어 보이는 입을 하고, 디키의 씩씩한 태도와는 정반대의 풀죽은 태도를 취해야 했다. 그것은 경찰에 출두했을 때에 그를 디키 그린리프로 알고 있는 경관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톰은 머리카락을 이상한 염료로 물들여서 본래의 색깔보다 훨씬 짙게 하기로 했다. 톰은 신문을 모조리 세 번씩 뒤적이며 마일즈 사건의 기사가 없는가 찾아보았으나 아무데도 나와 있지 않았다.